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덩달아 투약계층도 과거 우범자들 중심에서 회사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SNS 대화 내용입니다. 한 짝대기가 얼마인지 묻자 80만 원이라고 답합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빗댄 표현인 한 짝대기는 필로폰 0.8g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 문자를 달라고 하든지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해요. 그런데 가격을 얘기해주고. 인터넷 검색창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들을 입력해봤습니다. 관련 글들이 줄지어 나타납니다. 인터넷을 통하면 손쉽게 마약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게 구하니까. 최근 들어 인터넷 관련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9명에서 지난해엔 92명으로 무려 5배가량 뛰었습니다. 사람을 대첩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판매 글을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특정 계층보다는 일반 그 가정주부도 될 수 있고 회사원도 될 수 있고 많이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실제 마약 사범을 직업별로 분류해봤더니 지난 2013년 14명에 불과했던 회사원이 지난해 5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사이버 전담 마약 수사관을 배치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펼치는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터넷에 계신 마약 판매 관련 글 삭제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